안녕하십니까. 심리 잡지 케빈에 대하여 너도 궁금하지 않니의 김수현 기자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성격장애입니다. 먼저 성격장애란 어린 시절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개인의 병리적인 정서, 사고 및 행동양식으로 8가지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의 학대나 외상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성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격장애의 유형에 따라 치료법은 달라지지만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화에 기반한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성격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미디어로 보는 성격장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잡지의 제목이기도 한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에 빠져보겠습니다. 영화와 성격장애를 연결시켜 주인공인 케빈의 성격장애를 분석해보면 영화에서 케빈은 선천적으로 감각 추구와 충동성이 높고 예민한 엄마의 기질을 물려받았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과 방임이 더해져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의 자세한 내용과 극복 방법에 대하여 잘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성격장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잡지를 마무리하며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장애 유형에 따라 치료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기간도 달라집니다. 치료받으면서 물론 힘들겠지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분명 좋은 치료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용기를 내어 모두 아프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김수현 기자였습니다.